생각했는데 슈갈리에요. 테일러 샵 어딥니까 이거. 뭐 예상도 못했었고. 오, 야 진짜 네. 근데 이만이야. 중간말은 다 이제 승리하고 맨 끝말이 전 되게 기억에 남는 거 네. 처음 들었어요. 하지마! 하지마!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준비 해야 돼. 너무 궁금하다 이거 뭔 소리야? 기적을 이제 나간다. 하면 나오겠어. 하면 나오겠어. 하면 나오겠어. 방탄회시. 진짜 나왔다, 진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네, 아까웠어요. 아까웠어요. 근데 그거 이렇게 하셨어, 이렇게. 아, 형님, 실패! 지민이가 빠지면 되는 거고요. 언더우니 6개월도 빠졌네요. 아, 내 바지 한 마리야, 이거. 타이트가 있다고요? 있지, 윤경. 윤경의 그 세심한 표정 담아야지. 뭔 예술 한다고 너네가 막 그냥 해. 아유. 그럼 집에 가요, 그냥. 가고 싶다. 한 개. 뭐야? 이겼어. 무서워 뭐야? 이게 다 같이 인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게. 어, 한 명 어디 있습니까? 집 갔니? 아, 누구야? 누구야? 아, 누가 지금 휴가 갔나? 어디 갔어? 예, 여기 있지. 메리 추석. 다녀왔다. 야, 시간 일부러. 아니, 나는 너무 늦게 출발했어. 진짜 재밌어. 잘 휴가 탈락. 아, 다시 올라가면 돼요? 뒷차만 나왔어요. 야, 제발 랩하고 이봐봐. 약간 뭐랄까 되게 빌보드 그만 얘기. 나 빌보드 이야기 꺼내줘 나왔어. 그러니까 할 것 같아. 빌도 아니었어. 빌도 할 것 같아서 비읍도 아니었다고. 오늘이 뭔가 그런 건가 봐. 뭐라고 이거 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이거 뭐라고 이게 사는 게 아니다. 아니 야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아 잘하면 안 돼. 안녕하세요. 안돼 안돼. 근데 왜 내가 생일 선물 준 니트를 왜 한 번도 안 입냐? 어디 간지 모르겠어. 입었어요 그거. 언제? 입었어요. 언제? 진짜 입었어요. 무슨 색이었어? 한번 입고 왔었어요. 무슨 색이었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땡길게요. 아 네. 네 한 주 돈 소감 어떠세요? 안 뭐. 어, 좀 잘 나온 것 같아가지고. 네. 만족스럽네요. 휴강이 또 이번에 또 아련미로 또 여심을 또 잡았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네. 네. 아, 근데 굉장히 큰 문제가 됐어요. 웃는다니까 그게 그렇게 웃긴 장면이 아닌데. 나 그걸 웃기 시작했어. 앞으로. 남은 활동도 더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형님. 이불 제로! 24-7-7 이불 기사라네. 나도 가사만 떠오르고 오늘 제목 기사 나왔는데 너의 첫째 이걸 갖고 말해처럼 노래 춰 야, 이게 맛있더라. 내가 먹어봤는데. 야, 해줘. 정국아! 등 좀 보이지 말라고. 야, 맛있겠다. 방송을 4년 넘게 한 사람이. 자. 오, 자, 슈가 더. 카메라 등지지 말고. 아니야, 45도 있다고. 아, 형이 정국이 팔뚝 정면을 가리잖아, 형님. 그래, 야, 정국이 팔뚝이 여기서 제일 중요해. 그래. 포. 그렇죠, 진짜. 자, 멤버 다시 멤버 들어갑니다. 아, 이거 다른데? 둘 다 소금이야. 둘 다 소금이라고요? 설탕 어디 있어? 와. 야.
정준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설탕이랑 소금 충분 하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 이거 이게 소금이래 이게 설탕일 줄 알았지. 내가 봤어 설탕. 아니 내가 먹어보라 했잖아. 아 왼쪽만 먹어봤어. 아 형 우리 화 안 내기로 의 안 사기로 했지. 자 팀워크 팀워크. 네가 저를 들어가야 돼. 안 사겠냐. 야 내가 당장 뛰쳐 들어왔어. 아유. 어여 어, 윤기 형. 와, 윤기 야 형. 내가 지금 쟤 누가 왔냐. 아, 어? 윤기 형. 야 이런 얘야 대박이다. 진짜? 윤기 형 형 언제 찍었는데요? 나 믹스테이프 할 때. 아 그건 형 저 밑에서 찍었잖아요. 야 뭔 소리야 서울에서 찍고 내려갔구만. 여기 그러면 막, 우리가 나빴네. 여기 심지어 더 아까웠어요 여기보다. 연기가 이렇게 한 번만 나와달라고 막 한 번만 와달라고 이래가지고 또 지민씨가 응원을 왔거든요. 오, 아, 촬영장에 별로 안 냈는데 티를 안 냈습니다. 네 정말 티 안 났습니다. 근데 저 속으론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네 굉장히 그 반갑더라고요. 알 수 없었습니다. 네 뭔가 이제 작업하면 되게 즐거웠는데 또 지민씨가 또 와줘가지고 네 힘이 됐어요. 그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뭐랄까 지쳐있었는데 네 지민씨가 와서 네 힘이 났습니다. 그거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나오지 마세요! 자 오케이 모르는 걸로 합시다. 다음부터는 좀 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런 게 좀 민망하더라고. 아니 저게 뭐라 하셨어요? 안 왔다고 그렇게 서운하다고 나는 안 왔다니 이걸 몇 년째 얘기했는데 그래서 갔는데 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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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하다가요 오야 You.